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카멘입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이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문안 문화에서 음식을 배우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은퇴 생활이 더 즐겠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 문화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외국어를 배우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노리쇼 나무해. 2012년에 K-POP 처음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2년 후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K-POP 노래에 가사를 이해하고 싶었고 한국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 문화와 전통에 관심이 생겨서 계속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처음에 한국어를 공부할 때는 쉬웠지만 중국으로 갈수록 한국어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어는 내게 너무 흥미로운 언어예요. 2018년도에 한국어 공부를 중단한 적이 있었지만 작년 말에 후야 선생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을 졸업했고 협의시험을 보고 2급, 3급을 타면서 지금은 직장인이 됐어요. 저는 멕시코시티에 택하나은행에 입사했어요. 지금은 직장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기 힘들지만 한국어는 제 삶의 일부분이 됐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랜디예요. 만나서 고마워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이 제목이 겨울연가? 이에요. 네. 너무 슬프지만 아름다워요. 좋으네요. 이름은 왜 슈퍼 주니어인 음악을 듣고 좋아했어요. 하지만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제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매일 연습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좋아하면 연습하는 것은 즐길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볼 때, 그리고 뉴스나 블로그를 읽을 때 이해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아는 형님이에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전 선생님을 필요해요. 네.
아, 훈련 선생님, 저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한국어로 공부하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대 학교에서 한국 학생의 유다라고 하고, 저는 K-POP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생님이서 우리를 잘 가르쳐서 지금 한국어를 잘합니다. 아직 저는 너무 공부하고 연습해야 되지만 우리 후영원과 NCT 너무 사랑하니까 열심히 많이 공부합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하고 배우고 배우고 싶으면 그냥 학교 어렵지 않습니다. 약속합니다. 진짜요. 그냥 공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세창의 여친이다였습니다. 안녕. I'm a son of a bitch. 온몸으로 부딪혀. I'm a son of a bitch. 마가섬을 넘어서. Get up, get up. 거짓말 목소리. Get up, get up. 울려 퍼진 highway. Get up, get up, get up. Son of a bitch. I'm a son of a bitch.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6살 분안나라고 해요.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신유촌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가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한국 문화가 관심이 많아요. 그것이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였어요. 2019년에 서울에 기회가 있었는데,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경험하고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배우고자 동기가 생겼어요. 네,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지만 무리하기도 교환 프로그램 명단에 한국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하지 않아요. 네, 대만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고 대만에서 많은 한국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대만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의미가 있고 한국 교환학생이 있어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만에 있었고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토니오예요. 저는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너무 좋아해서 7년 전에 한국어 공부하기를 시작했어요. 아무 언어를 배우면서 가치도 문화에 대해 알게 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어 덕분에 좋은 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술 능력이 없었지만 한글로 쓸 때마다 예술가처럼 느껴요. 2년 이상 동안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지만 3개월 전에 친구 추천으로 NS 모렐리아 수업에 대해 알게 됐어요. NS 모렐리아의 선생님은 훌륭하네요. 그리고 매주 초급과 중급 회화 동아리가 있어요. 회화 동아리의 주제는 항상 재밌고 흥미로워요. 회화 동아리 때문에 한국어 말하기 연습하기 위한 기회가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NS 모렐리아 수업이 추천하네요.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특별한 관심이 없었지만 한국어 학습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 인내와 끈기가 사람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공부할수록 열정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잘 하겠다는 결정하게 되었어요. 먼 길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유튜브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을 보면 저 사람만큼 잘 할 수 있다, 저 사람만큼 전도로 할 수 있다면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고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진정한 열정을 갖고 하는 일들이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생각으로 계속 한국어를 공부해 왔어요. 제 경험으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먼저 그 언어를 왜 공부하고 싶으냐, 어디까지 가고 싶으냐, 공부하는데 목적이 뭐냐, 이런 질문부터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무조건 기회를 찾게 돼요. 그리고 수업 외에 나를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기입니다. 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많고 진짜 재밌어요. 그런데 스페인어 자막이 안 돼서 한국어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들으면 한국어 학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유용한 교재도 많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8살 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겉설음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어. 2년 전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어 공부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자 혼자 공부를 했는데 선생님도 없었고 친구들도 없어서 말하기, 연습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을 때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한국어는 스페인어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K-POP을 들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도 재밌습니다. 저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발레이입니다. 19살이고 대학생이에요.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당연히 말할 거예요. 그럼 나는 소녀시대의 음악을 이해하고 싶었으니까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5년 동안 한국어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어 할 때 너무 떨려요. 그러니까 한국어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 K-POP 음악과 한국 문화와 K-드라마를 좋아하면 한국어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어 공부하고 싶으면 솔직히 훈련 선생님과 함께 수업들이 들어보세요. 훈련 선생님 좋아요, 진짜요.
그럼 지금까지 발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라우디아예요. 멕시코 사람이고 27살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NS 모렐리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저는 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거 때문에 새로운 곳이나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어서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다른 친구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추천해줘서 저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중국어를 배울까? 아니면 일본어를 배울까? 아니면 한국어를 배울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 친구들을 알게 돼서 그 친구들이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면 도와줄 거라고 말해서 한국어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이 많은지 알고 있어서 오늘은 한국어 공부하고 싶을 사람에게 추천을 준비했어요. 딱 세 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마세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거 시작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어와 스페인어 너무 달라요. 문법도 다르고 단어도 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면 새로운 언어를 익숙해지고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연습.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을 때 저는 연습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어와 스페인어 너무 달라서 우리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 동안 배운 것을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 주시면 그거 연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라면 단어. 오늘 수업 시간에 라면 단어를 가르쳐 주고 그래서 저는 좀 이따가 집에 가서 라면 단어 쓰고 문장도 만들고 그렇게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원어민하고 같이 연습하세요. 가능하면 한국 친구들을 만나세요. 원어민이랑 얘기하면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 있고 우리 배운 것도 연습할 수 있어서 원어민이랑 얘기하는 거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그런데 할 수 있으면 NS 모렐리아에서 등록하세요. 등록하시고 다음에 NS 모렐리아에서 만나요.